안녕하세요. 동두천 사랑의 이주은입니다. 희망찬 새해, 기해년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월 동두천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저희 동두천 사랑에서도 힘차게 2019년 1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신년사 소식입니다. 2019년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미래를 위한 도전과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최용덕 시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교육이 특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등 2019년의 방향과 다짐을 말했습니다. 또 항상 관심 가져주고 성원해주시는 시민께 감사를 표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 기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해년 천간의 기는 토에 해당하고 색으로 구분하면 황금색을 뜻하여 올해가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의 해에는 모두에게 복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을 실현하는 가슴 벅찬 2019년을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해년 한 해에도 1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어등산 해맞이에서 2019년 동두천의 희망을 기원하고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새날을 여는 일출이 어등산에 떠올랐습니다. 황금 돼지애가 밝은 새해 첫날, 새해부터 어등산 해맞이를 보기 위해 종합운동장 남문 입구를 가득 메웠던 1,500여 명의 시민들은 풍요로운 생활과 재산, 행운 등을 상징하는 돼지의 기운을 받아서 2019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저랑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남편이 꼬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는데 올해는 꼭 나와서 건강히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동두천 포커스입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 통로가 되고 있고, 협의적 기반 마련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수해 피해 없는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큰 수해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천의 좁은 폭이 피해 원인이었는데요. 이걸 위해 이재명 지사와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지난 12월 11일 미군 기지 구간의 수해 예방 공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를 속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름철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대폭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게 다자녀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무료 관람이나 주차비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는 가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 50권 목표의 영어 그림책을 읽은 어린이에게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무료 티켓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니 어린이 회원들은 이번 기회에 영어 그림책도 읽고 박물관도 관람하고 일석이조 혜택 놓치지 마세요. 1월에 도서관이 사랑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골든아워 제1권.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직접 쓴이 책은 17년간 외상외과 의사로서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는 박현숙 작가의 고양이 민국이와 사람 민국이 책을 소개합니다. 작가가 직접 길고양이를 구출하면서 겪은 일을 소재로 한 동화로 주변에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 들어올리며 무엇일까 궁금했던 풀빵 든 비닐봉지. 사그작 사그작 박자 맞추던 다시는 듣지 못할 아버지의 노래. 장동빈 시인의 비닐봉지의 노래라는 시로 1월 동두천 사랑 마무리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해 주위에 온정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